안녕하세요. 스테이폴리오의 이상욱 대표입니다. 스테이폴리오는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이 되는 공간들을 독창성, 디자인, 주인의 마음가짐,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밸런스를 이루는 파인스테이 숙박 플랫폼입니다. 스테이폴리오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들을 여행자에게 그 지역의 감성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펀딩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선보이게 된 것 같아요. 첫 번째 숙소로 만든 곳은 서촌 영락제입니다. 저희가 지하에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고 지상은 되게 전통 한옥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현대와 전통을 오가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이색적인 장소로서 기획한 곳이 서촌 영락제입니다. 두 번째 공간은 아담 한옥이라는 곳입니다. 3계층으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한옥이 갖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여줬던 게 아주 작은 한옥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든 곳이 누아입니다. 멀리 나가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누아의 공간에 와서 와유의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곳이 누아라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만든 곳이 일독일박입니다. 세종대왕의 휴가제도, 즉 책과 함께하는 휴가에 대한 개념으로 차용을 해서 한 권의 책을 오롯하게 읽을 수 있는 한옥스테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곳이 일독일박입니다. 써메어라는 곳인데요. 이 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마치 어딘가에 와서 마법에 홀린 듯한 느낌의 공간 경험을 해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마치 개화기 시대에 모던 보이가 운영하는 바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개념을 잡긴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구현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재미난 상상력들을 발휘하면서 이 공간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서촌 창작소는 일상의 창작을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서촌에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공방에 하셨던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든 곳이 서촌 창작소입니다. 서촌 유희는 뭔가의 새로운 호텔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동네의 커뮤니티나 동네에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녹이면서 그 경험들을 지금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수평적 호텔입니다. 그래서 서촌유희는 수평적 호텔이라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기반한 문화 비즈니스 개념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런 펀딩 프로젝트나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서점이나 샵 같은 공간도 있겠지만 그 길 외에 다양한 숨겨져 있는 공간들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으로 갈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함께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. 서촌 유희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통에 갖고 있는 이야기와 역사, 문화를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새로운 선물 같은 시간을 줄 수 있는 곳도 저는 서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서촌이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, 가장 살고 싶은 곳을 함께 만드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